안녕하십니까. 딱지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원에 있는 괴방산, 방아산, 이렇게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딱지는 괴방산 마당바이크에서 1박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방금 출발했고요. 오늘 서울에서 손님이 조금 있어가지고 모시고 여기가 꼭 가고 싶어요. 저기 초행길인데 I found the closure on this conquest for the truth. Yes, fill the spaces, my darkest places. You've left this room, you've left this room. 일단 거기 마당바위까지 1.7km는 능력 잡고 한 시간이면 충분하겠네요. 1.7km. 내일은 방아산 정상을 갔다가 돌아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겨울이라 산 밑에 그렇죠, 다 산이. 황량한 느낌. 도망도 없고 그냥 황량한 느낌만 듭니다. 바닥만 보면 흙사가 알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기 아뜨 나무가 가로막네. 수구리! 이 긴 나무. 넘어지면서 불러졌네. 현재부터 조금씩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경사가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이런 일이. 헐.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겠는데. 여기서 아마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도전. 어디야? 잠시만요. 길이 1도 안 보이는데? 잠깐요. 일단 여기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길이 어디가 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하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어디가 길이요? 피곤하네. 왔는데 올라와서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길이 안 보여. 잠시만요. 길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긴 아니고 지금 요 밑에 게 길인데, 요게 길인데 딱 보여. 아, 요게 길이네. 요것이 길입니다. 있는 거야. 기가 만들어 가고 있어. 아, 길에 찾기. 아, 길 찾기 너무 힘든데.
나무 올라가다가 못 찾고 피만 봤습니다. 세상에. 어쨌든 또 힘들게 가다 보면 또 길을 만날 것 같아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박을 하러 간 사람이 아니니까. 30분 헤매다가 저걸로 우리는 뚫고 나왔어요. 길 찾아서 길. 아, 힘드네. 와. 다행입니다. 그 길을 찾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 리딩 잘못 만나가지고. 저도 초행기입니다. 약간 이제 느슨히 올라갔습니다. 저 길을 따라서, 저렇게 따라서. 숨이 턱까지 차거든요. 아, 너무 체력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길 찾느라고. 내려가면서 제가 저 길로 내려가서 들머리 제가 확실히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게 다음에 오시는 분들. 맞추려고 가는. 그래 힘들어 보이진 않습니다. 꼭 굳이 밧줄을 잡아야 될 건 아닌데 잡으면 조금 도움은 되겠다만은. 밧줄이 없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별로 힘든 구간이 아닙니다. 그냥 사부지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밧줄 구간이 조금 그렇겠네요. 그죠. 박근한 매고는 조금 빡시죠. 그죠. 자꾸 올라가볼게요. 여기는 뭐 아까만 힘들진 않겠죠. 아까 미끄럽더라고, 돌이. 배 안에 있는 거 확실히 힘드네. 봅니다. 여기 올라가서 텐트를 치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 여기는 좋은데. 저기 쉘터 한 동, 여기도 텐트 한 동, 한 동, 저기 한 동, 저기 한 동 치면
아침이 밝았는데 오늘 낮이야. 그래가지고 일출을 못 보면 그때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어제 날이 흐려가지고 별 사진도 찍었는데 완전히 나가리죠. 아닌 거지. 여기 나무에 한 분 주무시고 계시네. 해가 이쪽에서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떠요. 새벽 4시인가 그 이놈의 절은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 새벽 4시 종소리가 막. 지금 다 와도 뭐 군데군데 치면 진짜 막히지. 나는 그때 오면 무조건 다리 위에 치고 다녀. 그래도 될 것 같아 진짜. 경험이 있으니까 응. 절대 그래서 앉아야지. 몸에 몸 자체에 가장 많이 앉냐. 물이 있길래 딱 쳐다보고 위를 쳐다봤더니 고드름이 와 부처산 사이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 밭쪽으로 가는 마지막 밭쪽으로 끝! 밭쪽으로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길이 있는데 길이 편안한데 완전히 헤맸어. 그러니까 입구를 잘못 찾은 거야 우리가. 이제 알았어. 여기 여기 좀 더 왔어. 야, 아 이거 가만히 이제 말로 오면 동로가 나오면 옹대기 보입니다. 옹대기 보이잖아. 여기 그럼 등록 왔잖아요. 여기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로 가면 길이 없어요. 정말 헤맸습니다. 여기서 저 아래쪽으로 인도 따라 조금 내려가시면 돼요. 한 30m 내려가시면 혹시 헷갈리신 분 여기 누운나무 있잖아. 가로로 이렇게 저 나무 기억하시면 찾아오시면 돼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헤맸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일단 순조롭게 올라가죠.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올라가면 저처럼 뭐 뻗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I found the closure on this conquest. 매화가 벌써 피기 시작. 자기가 슬슬 매화 마리는 매화 벌써 피기 시작하더라고. Yes, you feel the spaces, my darkest places. Let this room. You've let